죽기 전에 이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남으신 여생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죠. 이제 누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했던 시간을 살아오셨던 분들이라. "안 찍음서?" "안 하지 가서." 이 다음 주 매날 놓기는 다음 주 나 매날 출혈인 거 나졌어. 자, 아까대로 저 입장문은 그냥 전부 놨다가 하고 입장문 따로, 그 다음에 저 일지 따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냥 이 일지는 석장짜리니까 석장 하나. 저 잘 보이지? 네. 오늘 이거 잘 달아야 된다고 이제. 학교 다닐 땐요 평균 80점만 넘어도 참 행복했는데. 아유, 땡큐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평국 할머니는 아직 뭐 아직 지금 안 보이시면 아, 올 겁니다. 다 오십니다. 아, 물론이죠. 예. 예, 지금, 예. 금세 잡질 못해가지고 또 전화하고 그러네. 즐거운 마음으로. 아, 이거 몇 도로 미쳤지? 밥 먹어? 네. 점심 먹어? 조반. 네. 점심 안 먹고. 그래도 막 좋은 게 오늘 막 얼굴이 막 좋아. 얘기해. 네. 핀핀 누나 얘기해. 고생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고, 네. 저는. 아이고. 네. 대표님 건강은 좋습니다. 아이고, 저는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것도 참 고맙고. 네. 또 나가 가끔씩 막 외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잘 따라주시고 얘기해. 고맙습니다. 고맙시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대표님 딱. 아이고, 무슨. 아, 대표님이 그 저 건강하나 제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밥 좀 잘 먹어. 예. 예. 잘 먹었어요. 어떡하. 아이고. 예. 오라집디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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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명님이 만나자 환자를 한 번씩 다 만날까? 다 만나고. 건강 없으게 환자를 한 번만 만나면 살랄까? 직장인 사람만 씩 만나자. 안녕하세요. 네, 한 시부터 여기서 사진 찍고 가기로 했거든요. 아, 네. 올라가셔요. 아니죠. 누구 안 보이네? 여기 안 보이네. 아니, 두 시간 들어서도 왔어. 결과 나올 걸로. 언제 나올 건고? 아, 이제 곧 해야지. 1시 반 행운 시작하면. 그래요.
결국 이분들의 이야기를 처음에 들은 다음에 걱정이 들었던 건 결국 이의 이야기들 법정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 권위적인 공간에서 얘기를 잘 하실 수 있을까 떨리고 두려운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떠셨어요. 재판은 누구나 떨릴 수밖에 없는 곳이고 심지어 90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다시 그 고통의 순간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뭐 또 내가 잘못 얘기해서 혹시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나 법정에서 그냥 좋은 판결 내려주십시오. 늦지 않게 내려주십시오.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오셔서 저희가 들었던 내용이 법정에서 50%도 잘 이야기 안 됐던 것 같아요. 공소기가 내렸죠. 네, 역사적인 판결이고요. 사필 규정입니다. 애시 당초부터 죄가 없었으니까요. 바른 판단이고 왜곡된 사상 역사가 바로 잡은 그런 날이죠. 그리고 그런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시당초 죄가 없었고 70년 동안 감옥 갔다 왔다 했는데 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 할머, 할아버지들한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모든 것이 나는 이제 죄를 벗어났다. 너희들 다 나를 죄인으로 죄짓으니까 간친역 살았죠. 이렇게 인정했지만은 나는 이제는 죄가 없다. 나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살아야지. 무죄 판결도 받고 하니까 명예회복도 되고 하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서 살아보려고 해. 하루라도. 바라는 것은 내가 수명이 맥인 것만 억울해. 내가 조금만 2, 3년만 더 살았으면은 어떻게 되는 걸 더 알 수가 있을 건데 내가 빨리 죽으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만 들어가 지금. 오래 살고 싶은 생각만 들어가.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우리 저 강미정 저기 앉아 있고 저 김영남 있는데 오늘 참 좋은 날이지. 나 입장 무너져서야. 무너집 죽여. 나 저 자리회복 그래도 못 가고. 나 유감이다 그거. 아 이제 그리고 가야지 이제. 유복이랑 가게야. 아 그냥 좀. 펭귄이 찾았대. 나 이거 우리 할망 죽을 거 이게 죽지 못해요. 죽지 못한다고 죽쟁해도 이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막 동기만 삽서야. 이제 환설인데 어떻게 죽어. 죽지 못하지. 아이고 오래 살려 하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아 보다. 반갑지 않아요. 아무도 안 했으면 다음 때 가야지.
사업에서 딸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딸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내 딸이 법무부에 합격했는데 떨어져 버렸다고. 아버지께서 딸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저한테 재판 꼭 해주라고. 이 자식들한테 자기가 이거 많고 그랬다. 이젠 천천히 가도 됩니다. 무죄 받았다. 몇 년 있단 갑서. 헌 몇 년. 딱 10년만 있단 갑서야. 마음대로 해 줘. 삼촌들은 오래오래 하시죠. 말은 나도 쨍쨍이 고라 좀 쓰다마는 슬프네. 계시 이후에 현창영 할아버지께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실제로 법정까지 11월에 나오셨는데 한 3분 정도 진술을 하시다가 재판장이 증인신문 중단시키고 더 이상 진행 못할 것 같다라는 거 할 때도 저희가 걱정 많이 했던 건데 사실 이제 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판결을 보셨으면 좋겠다. 현창영 할아버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 개시 이전에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셨는데 그때 현창영 할아버님 답변이 그거였어요. 죽기 전에 이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남으신 여생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죠. 이제 누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했던 시간을 살아오셨던 분들이라. 그래서 현창영 할아버님도 6개월만 1년만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공은 다른 것, 그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까지 판결하고 우리 생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아직 여성이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다 살아있는 동안 그걸 판결로 봤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 한복. 네. 거정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예. 홀짝 입으면 이쁘지. 근데 난 못 걸어서 못 입어. 그냥 청천연색 되지 무슨 청천연색. 예. 시집 가십니다. 네. 그러고 어디 할아버 하나 꼬았습니다. 살단보라 참 막 재미난 일 많고 영원 일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참 이거 참. 우리 딸 어쩌나 영정사진 찍으러 갈 거나
어머니 무럭하지 마라 그래. 병신이 무서워 죽세. 무럭 욕심 내지 마라 그래. 죽소 먹고 말. 살짝 웃으면서 찍을게요. 자,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곱게. 자, 하나, 둘, 셋. 위로 이리만 나올까요? 네, 위로. 자, 좋아요. 자,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좀 웃으셔도 될 것 같은데, 살짝. 자, 좋아요. 하나, 둘, 셋. 아저리라. 아이고 이거 머리가 뭐다. 저수다게 머리 이쁘다. 오늘 하루방도 오늘은 뭔 말 부리자니 저. 잘 찍어봐. 이게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잘 찍으셨어요. 잘 찍으셨어요.